어? 왜? 뭐 글로 먹고 살고 있지. 글? 야 미래야, 너 작가야? 야, 이 얼굴에 이 몸매 작가는 좀 많이 아깝다. 네, 아까워. 많이 아깝다, 많이. 작가? 뭐 했는데? 뭐 내가 아는 거라도 있나? 아 메이저만 봐서 작품 영화는 잘 몰라서 말이야. 글쎄, 난 워낙 예술 영화들만 해서 이거 알만한 영화가 있을지 모르겠네. 하이클래스의 정신세계를 네가 알 리가 있니? 뭐라고? 몰라. 몰라. 얘들아 나 왔다! 어디 갔어? 왔어 왔어! 야, 너 빨리 마시고 시작해. 아, 알았어. 이래 저기 집에 분명 엄청 뜯어고친 게 확실해. 어? 미래? 아 미래였어? 아 그 꼴뚜기 미래! 아 난 또 누군가 했네. 아. 꼴뚜기? 어, 꼴뚜기 꼴뚜기였어. 진짜 좀 빼명이야. 꼴뚜기 미래 서운하겠다 그지? 근데 난 안 그랬다 진짜야. 옛날 얘기인데 뭐. 어? 야 봐 이쁜 애들은 이렇게 마음씨도 넓어. 배워라 좀. 아. 그래 좀 배워라 좀. 니네 둘이나 배워. 예. 한 잔에. 어, 마셔 마셔. 마셔 마셔 마셔. 짠! 짠! 우와! 꼴뚜기? 두고 봐. 그래. 장현수. 지금 갈래? 조만간 너. 아니야.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야. 왜 이럴까? 이러지 말려. 아, 지효. 집에 안 갔어. 미래 갔잖아. 현수야 오랜만이다. 진짜. 하나도 안 변했네. 오 미래 우와. 엄청 예뻐졌네. 야, 그럼 바람 진짜? 나 원래 예뻤어. 야. 야 꼴뚜기 너 하나도 안 변했다. 뭐? 아니 옛날이랑 성격이 똑같아. 아니거든? 이창아야! 아, 이창아! 아이씨, 너만해! 이창 안 가? 아, 집에 가야 돼! 아, 노래방 가야지, 노래방. 네가 제일 취했어. 어, 안 취했어. 노래방. 난 야, 내가 취한 걸 알아요. 난 취한 걸 알아요. 꼴뚜기! 꼴뚜가! 꼴뚜기! 선생님! 어디서 감히 우리 미래 보고 꼴뚜기래 꼴뚜기 꼴뚜기 야, 꼴뚜기 옛날 설명인데 어때? 꼴뚜기 아니고 지금 서영에서 다 고쳤지 뭐. 누가 수술을 해? 뭐? 나 원래 이뻤거든. 원래 이뻤거든. 그때도 안 꾸며서 그렇지. 안 그렇지. 그렇대. 니 원래 이뻐 왜 이러셔? 원래 이러셔. 저거 봐 발끈한 성격 여전하다 야. 여전해 여전해 여전해. 아유 진짜. 아 뭐야? 어때? 이차 가자 빨리 노래방 노래방. 집에 나 가! 현수야, 같이 가자. 너 나랑 같은 방향 아니야? 같이 가자. 야, 안 돼, 나. 같이 가자. 먼저 가. 왜? 나 들릴 곳 있다. 안 같이 가자. 거. 먼저 집에 들어가. 집에 들어가. 잘 가. 넌 집에 안 가? 아, 몰라. 아, 너 집 어디야? 택시 불러줄게. 야. 집은 무슨 집? 시간이 몇 시인데? 아 시간 들어갈 시간이야. 가자 가자 택시 불러. 한 번 더 하자. 안 돼 안 돼 집에 들어가야 돼. 아 한 번 더 하자. 아 택시 타고 가. 택시! 집에 빨리 가. 아 안 돼. 어? 아이, 조심히 들어가. 어, 오빠야. 이제 끝났어. 신촌으로 와라. 택시비 줄 테니까 얼른 와. 안 왔어. 머리야.
넘어졌나? 아, 왜 이래? 아니었는데. 아무튼 좋았어. 됐어? 우리 더운데 좀 나가자. 여보세요? 이따가 전화하시면 안 돼요? 네? 그건 조 감독님이 원하셨던 거잖아요. 다른 거야? 획기적? 자극적? 이것도 충분히 획기적이고 자극적이잖아요. 네? 더 야하게요? 참. 조 감독님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야, 조 감독! 너 왜? 정말 우연이다. 너도 운동 좋아하나 보네? 와, 진짜 좋다. 현수야, 내가 씹어? 뭐야, 혼자 생쉬했네. 미래야, 너 여기 살아? 아, 그래, 현수야. 진짜 우연이다. 나 이 근처 살아. 너도? 아, 꼴뚜기. 너 역시 꼴뚜기야, 딱이야. 뭐야, 내가 어디 봐서 꼴뚜기야? 너 이렇게 이쁜 꼴뚜기 봤어? 꼴뚜기.